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미미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위에 대해서 했어요. 육부 중에 하나인 위에 대해서 했는데, 자, 위가 먼저 음식을 제일 먼저 받는 장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을 막 소화시키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다 뭐 아시겠죠, 좀. 그 다음으로 가는 음식물이 전달되는 장부가 네,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소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소장은 참 똑똑한 장기 같아요. 예, 소장이 참 똑똑합니다. 자, 소장의 생리적 작용은요, 비별 청탁. 자, 무슨 뜻이냐면요, 청한 것, 그리고 탁한 것을요, 소장이요, 구분을 해요.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은요, 감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것, 즉, 음식물의 액기스. 자, 영양분은요, 비장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탁한 것, 즉, 찌꺼기.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 자, 소장이 대장으로 보내주고요. 또 수액, 물은 또 방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참 똑똑한 장기예요. 그래서 소장이 참 샤프합니다. 자, 이런 샤프한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소장경은요. 우선 보면 새끼 손가락. 자, 새끼 손가락에서 이렇게 내측으로요.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에서, 자, 팔로 위로 올라가서, 어깨, 목, 그래서 또 얼굴까지, 또 귀 앞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경락인데요. 그래서 소장경의 혈자리 중에 후계나, 뭐, 여러 다른 혈들을, 오늘은 후계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목이 아플 때, 어깨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은 후계혈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손 측면을 만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잘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 아프신 적 있잖아요. 목이 갑자기 안지고 이때 저도 소장경을 지압해줘요. 그리고 침도 저는 또 제가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침도 놓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장경을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서 목 운동도 해주고 어깨도 좀 풀어주면 참 이게 통증이 완화되는 거에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소장경은요 어떻게 하냐? 자, 쉽게 찾는 법. 자, 주먹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 측면에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딱 내 손을 딱 보면 이렇게 그 안에 그 손금 부분이 나오면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한번 그 측면에서 움푹 들어간 지점을 한번 느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이 소장 혈자리예요. 소장이 아니라 후계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지압해 주시면서 목을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좀 움직여주시고 어깨도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 후계열이 목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혈을 순환시켜 주시면 참 좋고요. 아니면 또 낙침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낙침 뭐예요? 그 베개에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서 목이 아플 때 쓰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혈자리에 침을 많이 놓는데요. 제가 지금 손등을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먹을 딱 쳐보세요. 딱 치면 여기 큰 관절이 보입니다. 손가락과 그 손뼈 사이에 그 큰 관절 보이시죠? 근데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여기 이 관절 바로 뒤로 넘어가면 손등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낙침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서요. 여기도 눌러주면서 목을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자, 목에 통증이 좀 완화되고 사라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압을 꼭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바로 아프자마자.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조람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자, 마조람의 키워드는 이완이에요. 근육 이완. 그래서 마조람 에센셜 오일을요. 캐리어 오일에 섞어서 다른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 이렇게 거나 좋습니다. 섞어서 목이랑 어깨를 발라주신 다음에 이 혈자리, 낙침혈, 후계혈을 좀 지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그시 문질러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 목과 어깨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요 소장의 혈자리 이거는 딱 소장경의 혈자리는 아닌데요 소장의 모혈 자, 소장의 기운이 이렇게 모이는 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부에 있는데요 그 혈은요 배꼽과 자 가장 밑에 치골 자 누우시면요 복부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배꼽을 만지시고 이렇게 중심선을 만지셔야 됩니다. 중심선 배꼽을 만지시고 계속 복부 밑으로 가면 그 맨 끝에 그 뼈가 이렇게 잡혀질 거예요. 그게 바로 치골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끝에 치골 부분과 배꼽 부분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를 다섯 등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누워가지고 그래서 자 위에서 5분의 3 지점 자 위에서 5분의 3 지점이 바로 관원 혈자리입니다. 자 관원은요 제가 임산할 때 꼭 이렇게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불임이 있으신 분들한테 꼭 썼어요. 그래서 그 관원혈은 여자분들 자궁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관원은요 다른 말로 단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단전은 아시잖아요. 단전 호흡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명상도 하시나요? 자 명상을 하시면 단전에 대해서 당연히 단전에 기를 그리고 정을 축적해라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혈이 관원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이란 뜻은 이렇게 기관 그리고 닿는 것 그리고 원은 원기라는 뜻인데요. 원기를 이렇게 닫혀져 있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기가 또 시작이 되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의 회인이 일어나는 부분 남자는 정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 간원혈을 이렇게 누우셔서요. 배꼽 아래 그리고 가장 밑에 이 치골 그 거기에 그 위에서 다섯 등분에서 위에서 그 5분의 3 지점 예를 들면 이렇게 다섯 부분이면 여기가 치골이고 배꼽이면 이렇게 5분의 3 지점은 대략 이렇게 될까요? 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요즘에 제 주변에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원 그 복부 하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로즈 에센셜 오일을 복부에 발라주고 간원 혈자리를 좀 지그시 눌러주고 마사지 해줘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로즈 에센셜 오일이냐? 자 로즈 에센셜 오일은 키워드가 사랑. 네. 사랑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여성의 호르몬에 어떻게 보는 건 아니죠. 여성의 호르몬 조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불임 치료에도 로즈 에센셜 오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즈 에센셜 오일을 블렌드 해가지고 복부에 발라주신 다음에 관원혈 자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안 자 위에 모혈인 중안혈까지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지그시 눌러 주시면서. 예. 그러면은, 자, 위에 모혈인 중안은요, 기혈 생산을 촉진시키고, 관원은 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어떤 좀 허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중안이랑 관원을 씁니다. 자, 저번에 족삼리도 복원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중간을 이렇게 뚫어주고, 중간을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임이나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복부, 마사지, 관원, 중안, 이쪽을 좀 마사지 해주시고 따뜻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로즈 에센셜 오일은요 주의할 점 뭐냐면 꼭 임신이 되신 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안 그래도 그 임신 때는 호르몬이 변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로즈 에센셜 오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조랑 로즈 에센셜 오일 모두
사용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숙지하신 후에 정량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소장에 대한 그냥 재미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장의 기운이 왕성할 때가 언제냐면 1시부터 3시 낮 1시부터 3시 소화된 음식을 소장이 열심히 비별 청탁 탁한 건가 탁한 것과 맑은 것을 그러니까 분리해내고 이렇게 각 장기로 보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럴 때 너무 소장이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왕성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회사나 어디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계속 하시는 것보다 조금 움직여 주시는 거 1시부터 3시까지 좀 일을 좀 왕성히 좀 하시고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3시 이후에는 저도 그렇겠지만 뭐 모든 분들이 소장에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해요. 네. 그래서 좀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간 한 템포 쉬어줘 가는 것도 우리 몸을 위해서 참 지혜로운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좀 틀리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뭐 3시, 4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한의사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의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 좀 시스템이 틀려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좀 양의 병원에 좀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환자들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환자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 카이로프랙터랑 저랑 같이 저는 한의사니까 같이 이렇게 좀 협진해 가지고 마케팅 홍보를 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가 그 좀 같이 마케팅 이렇게 마켓을 홍보를 하는 시간대가 거의 3시 이후였어요. 3시 4시 이때 왜냐면 그때는 좀 한가합니다. 좀 상점도 한가하고 병원도 좀 한가하고 일하는 데스크 직원도 좀 이렇게 좀 노곤하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좀 한가해요. 아무튼 내가 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사탕 하나씩 이렇게 좀 달짝 지근한 거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병원을 좀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인체의 그 사이클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하죠. 오침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바로 이런 장기의 그 흐름, 사이클 때문에 이런 외국에서의 그런 생활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졸린데도 피곤하신데도 커피를 마시면서 막 정말 열심히 일하는 아주 멋진 민족이지만 우리 건강, 우리 장부의 사이클을 위해서 한 템포 쉬어주시는 것도 참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소장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